오늘 이 소스가 일단 이태리 파슬리예요. 파슬리보다 약간 더 이파리가 더 그 얇아요. 얇고 그리고 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소스를 만들 건데. 네. 근데 저는 초록 것들이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. 그렇죠. 몸엔 좋아도. 저희들의 어떤 편식을 이지원 셰프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. 네. 약간의 피클. 피클을요? 피클은 세종대왕 피자 먹고 남은 그 피클 쓰면 그렇죠. 요거는 이제 케이퍼라고 하는데 연어 같은 거 먹을 때 맞아요. 많이 먹잖아요. 네. 레몬 껍질. 레몬 껍질을 바라고. 레몬 껍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레몬 향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해져요. 그 뭐 헤스페라딘이라고 막 나린딘 이런 항산화제가 저 껍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어떻게든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농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제 올리브유 살짝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부를 10년 전으로 돌려드릴 콜라겐을 일찍 나왔어요 오늘. 야, 약간 달콤한 맛이 나겠다. 네. 한 가지 소스를 더 만들 건데 오늘은 그 마요네즈하고 쯔유 간장이라고 있어요. 일본 요리에서 많이 쓰는 간장인데. 마요네즈 간장 소스. 아, 저게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오징어 구워서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. 먹대. 아, 오징어 그 불에 그을러요 저게. 콩알이 딱 해가지고. 맛있지. 아, 생선 구우실 때 이 살부터 굽지 마시고 이 껍질부터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껍질부터. 아니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육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처럼 이 도미의 어떤 즙도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껍질은 그걸 받아주는 접시 같은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아래부터 익혀놔야지만 그걸 고스란히 받는데 뒤집어 놓으면 이것들이 딱 흘러나와갖고 없어지죠. 그래서 껍질부터 굽는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생선이 어느 정도 좀 구워졌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버터하고 향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얼마나 맛있게 이 마늘과 한 번도 뒤집지 않으셨어요. 지금 한 번도 뒤집지 않았는데 네. 뒤집지 않아도 오늘 제 한쪽 면만 제가 바삭하게 구울 거라서 살짝만 열기만 있다 한번 줄 거예요. 겉은 바삭, 속은 촉촉하게. 맛있겠다. 여기다가 초록색 바다 약간의 아까 살사베르데 상큼하게 만들어졌던 살사베르데 위에다 살짝 올려주시고 오 예술이다. 오 멋있습니다.